자, 오늘은 일광멘탈충전소에 나무를 심으러 왔습니다. 여기에 지금 다섯 그루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그루. 요건 홍매실입니다. 홍매실. 여기에 한 줄로 홍매실 다섯 그루를 심을 거고, 요는 꾸찌뽕, 하나, 둘, 셋, 네 개, 네 그루. 근데 이제 아침에 날이 좀 추워요. 그래서 땅이 좀 얼었습니다. 이게 다행히 안쪽은 안 얼은 것 같아요. 바깥쪽만 좀 얼은 것 같아. 그래서 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옆으로 조금만 더 박아야 되겠네. 오케이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이 정도 해놓고, 물을 조금 부어놓고, 땅이 꺼지도록 기다리겠습니다. 한 그루 심었습니다. 금방 저쪽 밭쪽에 홍매화 다섯 그루를 심었고, 여기는 꾸찌뽕 세 그루를 세 그루가 네 다섯 그루네. 아까 네 그루인 줄도 한 그루가 더 늘었네. 저쪽은 땅이 조금 더 야무를 것 같아요. 이 뿌리가 더 크네. 삽으로만 가지고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오케이. 이 밑에 돌은 다 끄드내야 되죠. 나무는 작은데 뿌리가 이렇게 커요. 이 정도면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약간 떨어서 올리죠. 이렇게 물을 좀, 땅이 꺼지죠. 꾸찌뽕은 여기 보면 가시가 있어요. 심을 때 조심해야 돼요. 금방 저도 찔릴 뻔했는데, 꾸찌뽕 가시가 있습니다. 가시가 약간 더 올렸어요. 이렇게 하고 물을 발로 안 밟아도 되려면 땅이 쭉 꺼지죠. 흥건하게 물을 줬습니다. 약간만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멋지게 심어졌다. 충분하네.
약간 떨 올리면서 물을 주겠습니다. 뿌리가 안 눌리도록. 야, 물 중에 땅이 쭉 꺼지는 거 보세요. 보세요, 물 주면 땅이 자연스럽게 싹 가라앉죠. 약간만요, 이렇게 다시 주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고추봉 두 그루를 심고 나머지 세 그루를 마저 심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이쪽에 보세요, 고추봉 하나, 둘, 세 개. 저 중간에 이거 한번 붙여보세요. 이거는 무궁화입니다. 무궁화. 무궁화 작년 심은 나게 살아났네요. 그 다음에 네 개, 다섯 개. 요거는 돌배. 돌배도 가시가 있나요? 가시가 아주 이거 얼핏 보면 고추봉하고 좀 비슷한 가시가 나오네. 이렇게 해서 오늘 요 고추봉 다섯 그루 하고 홍매화, 홍매실 다섯 그루를 일광멘탈충전소에 식재를 했습니다. 오늘 일광멘탈충전소에 매실 다섯 그루, 고추봉 다섯 그루를 심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전부 과일나무죠. 사과나무부터 해서 감나무, 뭐 없는 과일이 없습니다. 오늘 심은 요 열 그루와 또 작년 재작년에 심었던 이 과일나무가 원래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원래 과일 맛있는 과일을 많이 따먹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 이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이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더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.